안녕하세요. SBS 드라마 스페셜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비밀을 간직한 소년 배우 이종석입니다. 아주 어릴 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상처였었어요.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 약속이란 게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. 어디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해도 전날쯤 아 내일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쉽게 미루고 깨고, 하지만 그게 당장은 별거 아닐지라도 결국엔 쌓이고 쌓여 신뢰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.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킴으로써 신뢰를 보여주자고요. 지금까지 배우 이종석이었습니다.